이야,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구만. 산타 할아버지, 크리스마스엔 제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산타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. 곧 손님들 오실 시간이야. 어쭈, 쟤 그만한 난쟁이 주제. 내가 더 작네. 에이, 자리로 가 있어야지. 에이, 자존심 상하게 젠장. 아이, 그나저나 나도 좀 팔려가야 할 텐데. 어? 이렇게 귀여운데 왜 안 팔리는 거야 이거? 아이, 미치겠네 이거. 어머, 안녕하세요. 우리 손님 왔다. 좋아, 그럼 내가 여기서 제일 귀여운 장난감인 척해야지. 차렷, 대중샷, 이쁜지 시작. 아니, 저 아이는 이복의 난장이. 저 아이의 기록을 확인해보게. 네, 어디 보자. 블랙리스트 3번, 장난감을 모두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이입니다. 큰일이야, 모두 숨거나 도망치게. 아, 잠깐, 뭐예요? 블랙리스트! 같이 도망쳐요! 뭐야, 어디 갔어, 다! 다 도망쳤어, 날 버리고! 다가온다, 다가와! 그녀가 다가온다! 오지 마! 그래, 이럴 땐 말이야! 죽은 척! 깨! 뭐야! 인형이 이것밖에 없네! 어쩔 수 없지! 이걸로 해야겠다! 아저씨! 이걸로 포장해주세요! 네, 알겠습니다! 자, 집에 가자! 오지 마! 아, 뭐지? 아, 여긴 어디지? 어디로 끌려가는 건가 이거? 뭐야,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? 뭐야,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거?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? 뭐야? 여긴 어디야? 뭐야 이거? 온 세상이 분홍분홍해. 인형 친구 이봐, 여긴 어디야 여기? 뭐야, 공포영화야! 저기, 말 좀 해봐! 얘는 또 왜 이 자세로 뻗쳐 있는 거야? 얘는, 이 초점 잃은 눈빛! 확실한 건,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! 젠장, 여기서 탈출해야 돼! 헛짜! 뭐야, 그 꼬마아이가 돌아온 건가? 숨어야 된다고? 나도 걸리면 저 위에 있는 인형들처럼 될걸? 숨었다, 이제 안 보이겠지? 나 어디 보자. 오늘 데려온 인형이 어머,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? 거기서 뭐하니? 걸렸다! 난 아무것도 몰라용. 야, 나랑 같이 자자. 같이 뭐지? 내가 너랑. 싫어, 절대 싫어, 절대 싫어. 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야? 진짜. 지금 나 눕힌 거야 너 지금? 오마이갓. 같이 자는 거야. 오마이갓. 결국 내 옆에 누웠잖아. 얘 뭐하는 아이야 얘는. 그나저나 이렇게 빨리 잠드네. 그럼 본격적으로 도망쳐. 아니. 뭐야? 이번에는 꼭 지켜줘. 뭘 지켜줘? 사이즈만 보면 네가 날 지켜야 되게 생겼거든 지금. 뭐야 이 소리는? 왜 이상한 괴물이 나도 집에 불났잖아 이거. 어떻게 할 거야? 오마이갓. 오늘도 장난감인가? 소녀의 꿈을 넘겨라. 소녀의 꿈? 설마 발냄새 나는 이 아이의 꿈을? 아이들의 꿈은 아주 맛있지. 방해한다면 다른 인형들처럼 만들어주마. 뭐야? 그럼 저 위에 있는 인형들이 망가진 건? 모든 인형들이 이 아이를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건가? 젠장, 내가 오해를 해버렸구만. 소녀, 내가 지켜줄게. 편안히 잠들라고. 받아라! 이게 뭐가 이렇게 크냐 이거? 젠장, 뭔가 방법이 없나 이거? 어떡하지? 잠깐, 이 서랍에 책과 무기가 있잖아. 이건 뭐지? 언젠가 이곳에 올 너에게.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소녀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겠지? 소녀를 지켜줘. 녀석의 약점은 WTR. 뭐라는 거야? WTR이 뭔데? 아무튼 약점은 이 지팡이라는 건가? 좋아, 간다. 내 꿈은 내가 지킨다. 쫙! 뭐야? 내가 이 괴물과 똑같은 사이즈가 됐잖아. 받아라. 소녀, 내가 그대를 지켰습니다, 공주님. 이제 사랑의 뽀뽀를. 뭐야, 다시 사이즈가 줄었잖아. 젠장. 어쩔 수 없나. 집이 모두 불타버린 이상. 소녀여, 난 더 이상 당신의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. 부디 건강히 잘 지내주세요. 젠장.
이것도 보실래요?